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종로엠 독학기숙학원 원장 정태규입니다. 강남 종로엠 기숙학원은 2025학년도 조기선발반을 12월 30일 시작합니다. 자습실과 숙소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독학재수를 희망하는 예비수험생들이 최적화된 면허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능에서 발견된 학습 방법과 전략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학습 방법과 전략을 완성하여 정규반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학습관리는 목표대학 진학을 위한 체계적인 수능 사고력 완성에 있습니다. 단순한 양치기식 학습이 아니라 대학 진학을 위한 체계적인 수능 학습 사고를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각 반 전담 한 분의 대입 전략 담임선생님께서 14시간 이상 확보된 순공 시간을 통해 취약 과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약점 영역 진단에 따른 학과목 선생님과의 1대1 질의응답과 학과목 상담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점검하고 미진한 학생들의 학과목 상담을 직접 연결해 줄 것입니다. 정기적인 학습 컨텐츠와 매월 모의고사 성취도 분석을 통한 과목별 성취도 향상 추이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개별 학생의 취약 영역에 대한 보완 학습이 빠른 시간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성향과 성취도 향상을 위해 인강학습,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논술 상시 특강, 1대1 및 소그룹 PT 등 다양한 학습 컨텐츠를 선택적으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입니다. 시간의 효율성 극대화, 나의 한 시간이 너의 두 시간, 자습관리 있습니다. 독학하는 수험생에게 시간 효율의 극대화는 수험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취약 과목 중심으로 편향된 학습 시간 운영으로 인한 과목 간 학습의 불균형은 안정적인 성적 향상을 방해하는 가장 안 좋은 모습의 학습 플랜입니다. 실패하는 N수생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수립한 학습 계획에 따라 학습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스스로의 학습 계획과 학습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각 반 담임선생님이 주간과 월 단위로 나만의 시간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 단위 플랜 학습 관리와 월 2회 성적 및 학습 상담을 통해 학생 스스로의 학습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점검해 주면서 과목 간 균형 있는 학습 진행과 취약 과목에 대한 보완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를 담임선생님이 정기적으로 체크해 주실 것입니다. 생활 습관이 변하면 성적이 저절로 변한다. 세 번째, 생활 관리입니다. 기숙학원은 전국 단위로 모집이 이루어지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고3 과정을 마친 수험생들이 모여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관계가 형성될 때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는 학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타인의 면학 분위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숙학원 내에서 지켜야 할 생활수칙을 철저하게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입니다. 11월 수능시험 당일에 맞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생활의 전체적인 생활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즌별로 24시간 밀착 관리를 통해 공부한 학생들이 수험생활의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아낌없이 지원할 것입니다.